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챕터입니다. 단면의 성질입니다. 단면의 성질. 자, 먼저 단면의 성질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단면 성질, 단면 1차 모멘트. 오늘 날짜가 2022년 6월. 오늘 며칠이고. 예. 일요일이니까 6월 20일경 됐겠네요. 아, 6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자,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먼저 주어진 단면의 미소 면적 DA와 임의의 추록 여기서 X, Y 중 하나입니다. 더자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와의 곱입니다. 즉 곱을 전단면에 대해 여 적분한 것을 임의 축에 대한 단면 일차 모멘트라 합니다. 즉 SX는 Y DA 또는 SY는 X DA가 됩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는 단면 1차 모멘트입니다. 미소 면적과 임의 축까지의 거리와의 곱을 전단면에서 적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주어진 도심은 자, 주어진 단면에 한 점을 통과하는 축, X, Y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 되게 하는 점을 도심이라고 합니다. 즉, 주어진 단면의 한 점을 통과하는 축에 대해서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 되게 하는 점. X0는 A분의 SY죠. 는 A분의 인테그랄 A, XDA. 는 시그마 AI의 시그마 AIXI가 됩니다. Y0은 A분의 SX는 A분의 인테그랄 AYDA는 시그마 AI의 시그마 AIY가 됩니다. 즉, 단면 2차 모멘트에 0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주어진 단면 1차 모멘트의 용도와 성질입니다. 도심을 산정하고요. 중립축 위치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전단 응력도 타우는 VQ분의 IB의 산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단면에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0입니다. 이축 대칭 단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동그라미 이런 부제들이 됩니다. 1축은 한 축입니다. 한 축. 한 축. 자, 항상 축이 가운데 있는 걸 2축 대칭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 가운데 있지 않고 이런 모양들은 일축입니다. 비대칭은 쉽습니다. 뭐 이런 것들 여기 있겠죠. 이런 것들을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N차 도형의 단면입니다. 면적은 BH, 2분의 1BH, 2차 곡선은 3분의 1BH, 3차 곡선은 3분의 1BH, 3분의 2BH. 도심은 가운데죠? 2분의 1b. 가운데 3분의 1이죠? 3분의 1b. 4분의 1b, 5분의 1b, 8분의 3b입니다. 이 포물선은. 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 단면의 도심입니다. 4분의 1 반원. 자, 면적 4분의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반원은 2분의 파이 r 제곱. 타운형입니다. 4분의 파이 a b. 2분의 파이 a b. 자, 폼선 3분의 2 AH, 3분의 4 AH가 됩니다. 자, 반원은 이 X는 3파이 분의 4R이고요. 똑같습니다. 3분의 3파이 분의 4R 여기고 3파이 분의 4R. 여기는 이제 A죠. 이쪽은. 그러니까 3파이 분의 4A. 3파이 분의 4B. 여기고 3파이 분의 4B가 됩니다. 8분의 3A, 5분의 3H, 제로, 5분의 3H가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도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단면의 도심과 면적.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 단면 조치입니다. 그러면, 자, 먼저, 다 같으니까 x0는 y0라는 게 성립이죠. 따라서 y0는 시그마 ai 시그마 ai yi입니다. 즉, 제가 이거를 나눴습니다. 1번이고 2번으로. 그러면 A1 플러스 A2는 A1 Y1 플러스 A2 Y2가 되겠죠. 는60 곱하기 20 맞죠? 더하기 20 곱하기 40. 그 다음에 60 곱하기 20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30 플러스 20 곱하기 40 곱하기 10. 따라서 y0는 22mm입니다. 이 도형이 단면이 등변의 L자 형태죠. 등변 같은 겁니다. 그래서 y0, x0 이퀄은 22mm.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거 기출 문제 안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심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쉬워요. 자, 먼저 다르겠죠? X0는 시그마 AI의 시그마 AI YI. 아, X0이니까 XI. 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A1 X1 플러스 A2 X2 플러스 AX3 는 A1은 얼마? 플러스 개요. 5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2 5 곱하기 1 곱하기 2.5 더하기 4, 1 곱하기 4 곱하기 0.5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5는 1.6cm입니다. YZ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그마 AI는 시그마 AI YI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1, Y1 더하기 A2, Y2 더하기 A3, Y3는 5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2. 그대로 하죠? 5 곱하기 1 곱하기 0.5 더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6은 3.4cm. 따라서 도심 X0, Y0는 1.6cm, 3.4cm. 여기가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2022년 6월 19일 안병입니다.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